안녕하세요. 에너지를 알려주는 남자 에알남 윤수라고 합니다.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를 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토의정서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국제적인 노력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파리변화기후협약 등 거치면서 세계인들이 대하는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이슈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엔환경 계획에 따르면 건축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40%에 달하고 에너지 소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소비 증가율이 큰 추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저감하기 위한 건축 부분의 에너지는 각국의 첫 번째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를 지키기 위한 건축 부분에서의 노력,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한번 알아보시죠. 건축 분야에서 에너지 경각심에 대한 주목은 미국의 리드라는 건축물 인증을 포함해서 영국과 독일, 여러 선진국 사이에서 먼저 주목을 했는데요. 한국 또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서 건물의 보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건물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 소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난방이나 냉방,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 건물에서 배출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건물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하고 재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로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의 소비량과 에너지의 생산량의 이제 합이 0일 때를 의미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에너지의 자립률이 얼마나 뛰어나는가를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제로에너지 인증제도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을 획득한 건물은 우리나라의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 기준 완화, 그리고 취득세 및 재산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 시에 더 크고 더 웅장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석삼조가 되겠네요. 환경까지 생각하면요. 건축물의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축물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디어의 첫 번째는 바로 창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연구자료에 의하면 건물의 외피 가운데 창호는 열로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서 겨울철에는 열 관류에 의한 열 손실이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일사유입으로 인한 냉방부하의 증가로 인해 건물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주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호는 건물 전체의 열 손실의 20%에서 40%를 차지하게 되어서 이 수치는 창의 면적이 또 커지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는 것은 건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1차적 접근 방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창호와 관련된 열 손실 중심으로 프레임으로 인한 열 손실, 유리로 인한 열 손실, 그리고 외풍으로 인한 열 손실, 이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목재로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목재와 알루미늄의 재료 특성상 열 관리율이 높아서 외부의 환경이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어 실내에는 가동되는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열 전도율이 높은 것보다 열 전도율을 낮은 재료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창문의 재료로 저희 팀은 PVC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P대학교 논문에 따르면 알루미늄 프레임의 열 관리율은 10.790, 그리고 목재는 2.270, 그 다음에 PVC는 1.7로 알루미늄보다 PVC의 열 효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목재나 알루미늄의 프레임보다 PVC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단열 측면에서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의 유리에 관련된 아이디어입니다. 유리로 인한 열 손실은 창문으로 직접 전달되는 열 손실과 일사량으로 받는
열 손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문으로 전달되는 부하 열 손실 같은 경우에는 로이율이나 삼중유리 같은 자재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열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높아질 시에는 이제 커튼이라든지 생활 속 아이디어로 단열 성능을 또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버와 차양이 존재하는데요. 건물의 외부에 설치해서 이제 태양의 일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루버와 차양이라고 합니다. 루버나 차양은 블라인드처럼 실내로 들어오는 일사의 양을 조절해주는데 적절한 차양의 설치는 여름철의 일사로 인한 냉방부하의 증가를 방지하고 겨울철에는 또 최대한의 일사를 유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을 받는 동시에 막아주는 루버 차양의 역할로 태양광 발전기와의 접목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양광 블라인드는 적용 면적이 좁아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적다고 생각을 했고 루버 차양을 태양광과의 접목을 시킨다면 비교적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일사도 관리할 수 있는 일거양득에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세 번째는 외풍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 시공 시에 기밀하게 시공해서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창문의 틈새, 그리고 문의 틈새, 그리고 건물의 균열로 인한 틈새 등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기밀 성능, 그러니까 시공 성능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긴가요? 그림처럼 벽 안쪽으로 홈을 두어 창문을 시공하여 기밀 성능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창문은 벽에 장착해서 외풍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다른 방법으로 막아야 했겠지만요.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벽 자체에 외풍을 막기 때문에 외풍으로부터의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침기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열 성능 증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주도 같이 이제 지역의 특성이 있는 곳, 이제 바람이나 비가 많이 부는 곳에는 적정하게 사용이 되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합니다. 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시공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제가 아는 건축 명언 하나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건축이란 그 시대의 충실한 표현이다 라는 건축 명언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개념을 창시한 르꾸르비지의 스승이자 최근 콘크리트 건축의 아버지인 오기스트 페레가 남긴 명언인데요. 현재 21세기가 지향하고 고민하고 있는 목표는 바로 친환경과 저에너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아이디어와 그리고 현재 많이 발전되고 있는 제도들은 그 많은 걸음 중 한 걸음일 것이 분명하겠지만 이런 걸음들은 나중에 모이고 모여서 우리 인류가 목표로 하는 오기스트 페레가 말했던 시대가 생각하는 충실한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는 위대한 발자국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가 담긴 명언처럼 살아있는 건축물이 좀 더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만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